아이는 분말화된 원료를 원료 상태 그대로 또는 분말을 입자화하는 장비 특성에 맞는 원료가 된 후 스틱 포장기를 통해 포장되어 스틱 제품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고형제 라인에서 혼합, 과림 및 건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장비들로 본사업단은 재료를 혼합해서 과립화 과정을 거쳐 건조까지 한 번에 진행시키는 유동층 과립 건조기와 믹서기 내부의 리본이 회전해서 혼합과 과립화를 하는 리본 믹서, 드럼 안에 혼합물을 넣어 혼합하는 드럼 믹서, 빠른 속도로 혼합과 과립화를 진행하는 하이스피드 믹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포밀은 일종의 분쇄기기로 과립화된 입자의 크기를 일정하게 만드는 정립 과정에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다음은 본 사업단에서 보유 중인 스틱 포장정이라 합니다. 판제조 공정은 혼합 과정에 이어서 반죽과 성형 과정을 통해 분말화 제품을 환으로 제조하는 공정으로 이때 사용되는 장비로는 자동 제환기가 있습니다. 자동 제환기는 한약의 환과 같은 형태로 제품을 생산하는 장비로 장비 상단의 호포에 원료가 공급되면 스크류를 통해 공급된 원료의 압출 반죽 및 내림 과정이 이루어지고 반죽된 재료가 국숟가락처럼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가공 과정을 거쳐 동글동글한 한약의 환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자동 제환기를 사용하여 환 제품을 생산할 때 분당 5천에서 1만 개의 환 생산이 가능합니다. 자동 기계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예압을 줘서 1차적으로 알약의 두께를 조절하는 레버입니다. 본 사업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타정기를 사용하여 알약 제품을 생산할 때 최대 30rpm의 속도로 운전할 수 있으며 이때 30rpm 시 분당 540개 생산 가능합니다. 타정기가 작동해서 알약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면 타정기에서 나온 알약 형태의 제품 표면에 색을 입히거나 피막을 형성하는 장비로 먼저 코팅기 전면에 조제 탱크에서 제조한 코팅액을 사용해 알약의 표면을 코팅하게 됩니다. 본 사업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코팅기는 알약 제품을 생산할 때 생산하는 약의 크기에 따라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코팅액의 양은 다르겠지만 8에서 12kg을 넣을 수 있으며 통산 코팅 시간은 20에서 40